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네,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 연예 랭킹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첫 소식이 조금 무거운 소식이 네. 될 것 같아요.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죠. 배우 전미선 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미선 씨는 그동안 방송과 영화 그리고 연극계까지 아주 활발하게 누비던 30년 차 중견 배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특유의 단아한 이미지 그리고 네.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전미선 씨가 지난달 29일이죠. 연극 공연을 위해 찾은 전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네.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사망 원인 이었을까요? 일단 경찰에 따르면 전미선 씨가 생전에 그러니까 네. 살아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미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이 매니저분이 호텔의 양해를 구해서 그의 호텔방에 들어갔고요.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전미선 씨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발견 당시에 전미선 씨는 무호흡, 무맥 그리고 심정지 상태였다라면서 사망한 상태였음을 밝혔고요. 경찰은 전미선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호텔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많이 놀랐는데 혹시 그 이외에 좀 밝혀진 다른 이유 같은 거 없었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배우 전미선 씨가 올해 50세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고요. 더불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족을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우리 옆에 있을 것 같던 전미선 씨가 밤하늘 별이 됐다라고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팬들도 팬들이지만 가족들 또 동료들 주변 네. 지인분들이 많이 놀랐겠어요. 네, 아무래도 드라마, 영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친분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비탄에 빠졌는데요. 전미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고인의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유작이 된 영화 나란 말싸미에서 호흡을 맞춘 송강호 씨를 시작으로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 그리고 동료 배우 염정아, 윤세아, 윤유선 씨 그리고 김동욱, 윤시윤, 박소담 씨 등이 빈소를 찾아서 애도의 뜻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도 그녀를 보내주는 이런 뭐랄까요 추모의 글을 많이 남기기도 했었어요. 네.